11월 10일 날 정은밴드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다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죠. 3일 후에요, 3일 후. 3일 후. 네, 3일 지금 이게 올라가는 날이 11월 7일이기 때문에 11월 10일 공연인 거죠. 네, 네. 10일 날 공연이고요. 네. 3시 반, 7시 반 두 번 공연이고 홍대에 있는 레드빛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공연입니다. 낮에 3시 반 공연은 어쿠스틱 공연이고요. 그 다음에 7시 반 공연은 특별한 공연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두 개를 다 봤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소공연 같은 느낌의 그런 정말 눈앞에서 연주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있는 그런 기타 한 대에 네. 그런 어쿠스틱 편곡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풍성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풀밴드도 매력 있고 고르기가 아주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여러분들 잘 고민하셔서 많이 많이 보러 가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장소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홍대를 떠올리세요. 홍대, 레드빅. 그렇죠. 네, 홍대. 홍대 네, 그렇습니다. 레드빅. 네, 그래서 3일 후에 공연 무사히 잘 마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저희가 리뷰해볼 기어는요. 2018 서던 전보. 이거 예전에 서던 전보를 하셨는데 이건 제가 같이 하던 때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맞아요. 시즌 1 때죠. 네, 어탐 맞아요. 시즌 1 때 우리 김현 PD님과 함께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뭐 점수나 뭐 한 줄 평이나 이런 시스템이 없고 그냥 오늘의 기어 추천 해서 연주를 해주신 명음 씨께서 직접 한마디로 그냥 뭐 이 기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네,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좀 더 따뜻한 사운드, 나의 열정을 불태우고 싶으신 분들 과연 실제 그러한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오늘, 네, 아 오랜만에 보니까 하겠습니다. 네, 정가 419만 원에 할인가 335만 원. 그리고 메이드 인 USA이고요. 103cm 전장, 118mm 두께, 그리고 75mm 구플레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쉐입은 이게 드레드넛의 라운드 숄더가 들어간 형태죠. 네, 탑은 시트가 스프루스, 바디는 마호가니, 피니시는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오토매틱 튜너네요.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터스크 너트 43.815mm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은 로즈우드죠.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으로 단일 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깁슨 특유의 24.75인치 629mm 스케일이고요.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 그리고 브릿지의 트레디셔널 벨리어 핀홀 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브릿지와 픽업의 LR백스 엘러먼트 VTC 볼륨 톤 컨트롤 이렇게 스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뭐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98.18 100g 차이가 났네요. 야 이번엔 내가 더 가깝다. 네, 저 4 차이 나고 명엄 씨가 6 차이 납니다. 아 승질나네. 예? 아니요. 들렸어? 네. 아유 안 들릴 줄 알았네. 예, 살짝 들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2.0이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아, 마음의 소리 되게 크게 하시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쳐도 되겠죠? 이거는 불안해. 팝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일단 기대하고 한번 쳐볼게요. 팝스럽게. 좋은데요? 좋아요. 오, 되게 좋아요. 우리가 되게 좋은데? 요새 좋아하던 깁슨의 그런 유저 친화적인 기타들이 네. 갖고 있는 매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전 좋아요. 네. 되게 아주 팝적인 사운드와 그리고 그 깁슨 특유의 그 좀 투박한 매력이 그 같이 있어요. 공존하는 그 사실 뭐 허밍버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말 그 배음들이 아주 맞아요. 많고 팝적으로 조금 특화를 시킨 모델이라면 이건 특화 정도까지는 아닌데 맞아요. 네, 약간 투박한 그 매력 네, 위에다가 매력을 싹 얹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그래서 저는 조금 뭐랄까 이게 그 L00에서 그 다음 단계 정도로 진화시킨 그 느낌. 그 두 가지 매력이 잘 공존하고 있어요. 좋네요. 네. 앰프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오, 좋은데. 좋아요. 어, 시원해. 그죠? 시원하죠? 좋아요. 어, 엄청 좋네. 아,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도 보겠습니다. 팝적인 기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L00 듣고 들어가지고 이게 좀 더 뭔가 재료가 많게 느껴지는데 그런 어떤 투박한 깁슨 사운드를 기반으로 그 위에다가 약간의 가요적인 요소들을 좀 한 단계 이렇게 조미료처럼 뿌려준 거지 이게 팝적인 요소가 기본이 되는 그런 악기는 아니에요. 이누 씨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서스테인이 길진 않아요. 맞아요. 서스테인 짧아요. 배음들이 이게. 있긴 있는데 맞아요. 이 배음들이 그죠. 되게 다른 이 배음들이 이제 릴리즈 같긴 이렇게 가루가 뒤에, 뿌려지는 뒤에 그런 느낌이라면 그거는 별로 없어. 얘 배음은 촥촥촥 이런 맞아.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네, 맞아요. 있기는 있는데 조금 좀 강렬하고 짧게 사라지는 그런 맞아요. 배음들이라 그래서 완전히 뭐 팝적인 그런 사운드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깁슨 특유의 그런 투박함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 좋은데요. 네, L00이 좋네요. 워낙에 좀 불친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 여기서 그런 아쉬움들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밸런스 감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서던 점보 되게 4년 만에 아주 반가운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입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올레디 백스터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올레디 백스터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전 이 기타 좋죠.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네, 들어요. 굉장히 불안했는데 불안감을 네. L00에서 불안이 현실화되고 이게 얼마 이게 얼마라고요? 335만 원. 아까 그 L00은 얼마? 299만 원. 아 이게 더 비싼 거죠? 네, 더 비싸요. 네. 불안이 약간 현실이 됐다가 지금 다시 불안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의 이 두 개는 같은 기조입니다만 맞아요. 네, 어느 게 좀 더 친화적이네요. 네,
직관적이고 어느 게 조금 더 그래도 맞아요. 좀 친화적이고 뭐 이 정도 느낌에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누누이 얘기하지만 L00이 쓰기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멋진 기타기는 맞아요. 해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남는 서스테인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지 않을까. 이게 현대 저 뭐 아니 대중적인 사운드이긴 하거든요. 네. 분명히. 그래서 분무기야 저기 분무기. 네. 분무기 앞에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쭉쭉 나가는 가시죠. 주둥이 풀린 분무기라고 드리겠습니다. 주둥이 풀린 분무기 뭐야? 맞죠? 주둥이 뭐라고 해? 꼭지 풀리더라고 해? 아 주둥이로 해요. 주둥이 맞잖아. 네. 야, 뭐 이런 한 줄평이 나와. 아니, 주둥이 풀린 분무기 쫙 뿌리면 네. 그게 약간 다른 그 야마하나 아니면 네. 그런 사운드들을 그렇죠, 가지고 사운드, 있는 네, 뭐 네, 테일러나 맞습니다. 뭐, 분무기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분무기 살짝 풀어서 주둥이 풀린 약간 이렇게 흘리는 것 같지. 네. 약간 쭉쭉 나가는 그렇습니다. 네, 뭔 느낌? 네. 분무기 주둥이 풀린 분무기 같은 대음.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유저 친화적인 굉장히 팝적인 사운드가 있고 깁슨의 아주 고집스러운 사운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정확히 중간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사실 깁슨의 고집 쪽이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봐요. 깁슨 쪽이 좀 더 뭐 한 7할 정도의 팝적인 그런 양념이 한 3할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깁슨의 매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가 아닌가. 우리가 사실 그 팝적으로 잘 정리정돈된 특히 대표적으로 J45와 허밍버드 시리즈들을 보면서 되게 높은 점수들을 줬지만 깁슨의 예전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저건 깁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밝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편집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깁슨이 가야 할 길. 네. 굿.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서던 점보 좋네요. 새로운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타 잘 봤고요. 네, 서던 점보 점수 몇 대 몇? 아, 바로 네. 좋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거 네 우리가 뭐 LL16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맞아요. 네, 나머지 그 뒤에 6 붙은 이제 시리즈들을 그렇게 크게 비중을 이렇게 다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LL56 뭐 저희가 36 다 했었지만 그 기타들은 좀 뭐랄까 이벤트 컨셉트카 같은 느낌으로 좀 더 많이 비싸지고 네,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라는 느낌이지 이게 과연 누가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기타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뭔가 현실적인 구매 가능한 기타의 범주로 딱 잡을 수 있는 게 LL26인데 맞아요. 이 매력을 우리가 좀 많이 몰랐던 게 아닌가 해서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유저 친화적인 브랜드 네, 야마하로 가서 LL26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